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청강문화 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공연 웹툰 스쿨의 방과 후 활동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호,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중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홍남지 선생님 리액션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뭐가요? 현재 상태. 상당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상태가 안 좋을수록 리액션이 네. 강해지는. 제가 가끔 가다가 아내랑 뜬금포 대화를 할 때 간간히 물어보는 거. 네. 현재 상태. 리포트. 현재 상태 리포트요? 현재 상태 어때? 뭐 지금의 삶은 행복하냐? 이런 뜬금포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글로 쓰지 않고 갑자기 말로 확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현재 상태 어떠십니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10점 만점에. 아, 지금 딱 떠오른 글자는 소수점이에요? 숫자는 0점? 5점인데. 아, 좀 네, 무난하네요. 10점 만점에 5점. 네. 네네. 좀 더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한 6, 7점으로 올릴까 하고 짧은 순간에 생각을 했네요. 전 소수점부터 떠올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 학기 중에 바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품 준비 중이라서 더 마음이 좀 쫄리는 게 있는데. 아, 그러시겠어요. 예, 저의 근황은요. 아, 맞다. 예. 추석 맞이. 네.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추석 연휴 직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추석 특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추석 특집답지 않은 내용으로 꽉 채웠습니다. 특집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연휴라고 해서 뭐 별게 있겠습니까? 내용은 비슷한데요. 네. 그래도 아주 약간 네. 연휴의 맛을 묻힌 네. 버전의 방과후 활동. 네, 그렇죠. 그리고 연휴인데도 쉬지 않는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연휴인데 아 저희 방송이 네 그렇죠. 저희 방송을 연휴 때는 업로드하지 말아볼까? 네 맞아요. 라는 말이 솔직히 네. 나왔어요. 솔직히 권혁주 작가님한테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순 없습니다.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권혁주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종훈 교수님이 막으셨구나. 네 제가 막았어요. 아 그래서 홍남진 선생님이 화를 냈죠.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나한테 화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가는 다음 주 즉 연휴 중에 금요일에도 역시 방과후 활동이 이어서 올라갑니다. 네네. 원래 방과후 활동 다음에 올라가야 될 게 롱터뷰였죠. 이번 롱터뷰였잖아요. 네. 하, 죄송하네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작가님이 대기 중이신데 맞아요. 한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님과 함께한 롱터뷰가 아 정말 재밌을 텐데 추석 연휴 금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올라가고요. 네. 추석 연휴 금요일에도 방과후 활동 추석 특집 파트 2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고요. 주말간에 저희 둘째의 유치원에서 네.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요? 네. 유치원 운동회는 뭘 하나요? 유치원 운동회는 트라이애슬론 같은 한... 거나 3시간 내내 네. 엄마 아빠와 아이를 세워놓고 네. 같이 뭔가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체력 측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게임이 끝나면 네. 바로 엄마 게임, 바로 아빠 게임, 다 같이 하는 게임 뭐 어머나.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또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아, 네. 그렇지 않나?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떻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현재 자신의 피지컬. 그거를. 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피지컬.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됐어? 결과가 어때요? 난 지금 아, 어떻다? 그래도 저희가 홍팀, 청팀으로 나뉘어서. 홍팀이셨겠네요? 네, 빨간 옷을 입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고 온 식구가 모였는데, 그, 어른들도 줄다리기를 하고. 아.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모여서 줄다리기 하고 아빠들끼리 모여서 줄다리기 하고 아이들은 5세끼리 줄다리기 한번 6세끼리 한번 7세끼리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아... 모두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돌아가는 아이들이 게임이거든요. 하긴 하는군요. 네 하죠. 네네. 아이들도 많이 하고 네네.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봉사를 많이 하는데 네. 줄다리기는 졌어요. 홍팀이요? 네. 여성 아. 홍팀이 졌고 네. 남성 홍팀은 2-1로 이겼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사실 그 뭔가 좀 박진감 넘치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근데 박진감이 졌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애들이 하는 걸 보는 게 즐거움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저희 둘째가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운동 신경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집 두 주째가 글쎄 네. 저희 그 민들레반에 다니는데 민들레반 네, 인원이 총 28명이에요. 한 반에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네. 남녀가 14명씩인데 글쎄 남자 개주 대표가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지 알겠네요. 네. 뭐야? 결국은 자랑으로 갈 텐데 어머니도 뭐 똑같죠. 네. 아니 좋으시겠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5살짜리가 끝내주네요. 네, 개주를 얼마나 귀엽게 달렸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알리가 있겠습니까? 와 정말 유나 너가 정말 엄마의 어떤 한을 풀어주는구나. 엄마는 이런 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2017년 현재로서는 네. 그 귀 가문의 유일한 체육 계열인가요? 그렇죠. 체육돌로 클 수 있을 것 같아. 체육계열과 체육돌은 다르지만 아무튼 체육돌. 아주 뿌듯합니다. 개주 대표라고요? 네. 개주 대표. 반대표.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이유가 있겠네요. 왜요? 결과물은 좋지 않았던 얘기. 아 결과는 어차피 5세끼리 5세가 이렇게 돌면 그 다음에 6세가 또 돌고 네. 또 7세가 또 돌고 이러니까 아, 이 아이들의 탓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웠던 건 뭐냐면요. 여학생들이 여자 다 5세가 먼저 윤희한테 이렇게 개주 그 뭐라 그래요? 그 바톤? 네, 바톤을 배턴. 예,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얘가 이거를 뒤돌아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뭐 선수들처럼 이렇게 뒤돌려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뒤돌아서 이렇게 받아놓고 반대로 뛰려고 완전히 180도로 돈 상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좀 뒤늦게 출발했어요. 종목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에 저거는 그런 올림픽은. 달리기도 있고요. 그 오재미 던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오재미라 그래요? 오재미라고는 안 하고 지금은 약간 그렇죠, 볼풀 같은 볼풀장이 들어가는 예, 아 그렇네. 아 여기서 세대가 나옵니다. 한 명은 오재미, 한 명은 콩주머니. 요즘은 딴 거예요 또? 아 요즘에는 볼풀장에서 노는 공 그거를 이렇게 그 바구니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그래서 분명히 홍팀이 더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근데 아 모두 다 40개 똑같죠? 아, 세어보지도 않고 아~ 와 친구다 뭐 억지로 무승부를 만들어요. 어른들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거 난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사회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긴 거는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건 굳이 계속 무승부로 만들고 대신에 엄마 아빠끼리 이렇게 홍팀 청팀 나누어서 게임한 거는 어른들이 양보 안 해.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왜냐면 자기 아이한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쵸. 자신의 그 뒷모습을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넘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여고 옆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체육대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왜 그게 궁금하지? 거의 A매치. 옆에 있는 여고에서 구경을 하거든요. 오. 그러면 자기 그 신체 한계의 두 배 정도 써요. 학생들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잘 보이려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내 네. 아이가 보고 있다. 그치. 라는 느낌의 그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주말에 했어요? 네. 토요일이요. 일요일 날 모두가 이제 알아누웠겠네요. 저 진짜 몸살 알았어. 줄다리기 하고 팔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팔이 연세를 깜빡하시고 아 진짜 아니 그런데 졌으니까 질질 끌려다녔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질질 끌리더라고요. 줄다리기 콩주머니 던지는 거 달리기 네. 또 뭐 없어요? 또 뭐였지? 개주 개주는 개주는 달리기죠. 네. 개주랑 달리기랑 또 다른 걸로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으라고 서로 이렇게 쭉 두 줄로 서갖고 천을 이렇게 빳빳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아이들이 그 천을 다 건너 갔어요. 마치 길쌈놀이 하듯이. 그거 재밌겠다. 네. 그거는 신 종목이네요. 네, 그걸 하더라고요. 저 때는 그거 있었죠. 장애물 달리기 중에서 장애물이 아니라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탕가루 뿌려놓은 그 한 가운데. 빵 같은 거 놓고 입으로 물고 달리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저 앞에 가서 과자 물고 오는 거. 그죠. 그럼 얼굴에 이제 그 가루 잔뜩 맞아, 묻히고. 맞아 밀가루 묻히고. 예, 그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아 없었구나. 사양끼리였구나. 그거하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2인 삼각인데. 아 2인 삼각 그런 거 했어요. 저 부모님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안경 쓰는 사람 찾아와라.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했어요? 네. 바보 찾아와라 그런 거잖아요. 네, 신발 찾아오세요. 담임 선생님 데리고 뛰세요.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 역시 네. 그 종목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요즘에 나온 신종목이 요 그 천.
천을 빳빳하게 땡긴 사이에 아이들이 건너간다. 아이들이 건너라. 그건 네. 괜찮네요. 네. 실뢰 게임 같은 거 한 적도 있었는데 옛날에. 아, 실뢰. 뒤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받아주는 거, 잡아주는 거. 아, 실뢰. 네, 실뢰, 트러스트. 믿음 게임. 실루엣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실루엣, 트러스트 게임. 그거 이제 뒤로 넘어지면 잡아주는. 근데 겁나서 못 넘어지잖아요. 그쵸.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 승부욕은 실루엣을 만듭니다. 딱 하는데 저런이 뒤로 백 덤블링을 동시에 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그 오늘 근황은 네. 알찬데요? 그런가요? 네.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의 근황이라. 제가 학부모가 아니라서 아주 꿀잼, 흥미진진한 꿀잼입니다. 표정은 아니신데. 아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요, 근황이 네. 없기 때문에. 요즘 그거 봤죠? 그, 신과 함께 티저를 봤습니다. 아, 영화요? 네, 영화 이번에 티저. 연말에 1편, 2편 동시에 개봉?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반지의 왕 같이요? 네, 그렇게 하기로. 매트릭스 같이요? 네, 올해 초에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3부작이에요? 극장 2부작이라고 영화가? 했던 것 같은데. 2부작이요? 네, 2부작이요. 짱이다. 네. 완전 블록버스터네요. 왜냐면, 네, 네. 캐스팅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조은미 작가님한테, 진기한 변호사 배역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원래 원작 만화에서 키맨이었던 그쵸. 액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기한 변호사였잖아요. 변호사, 국선 변호사. 그렇죠. 네. 근데도 변호사가 이 영화판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나? 안 나와요? 나와요? 없어졌어요, 배역이.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죠. 근데 오늘 티저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게 궁극의 플롯 같은 얘기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불필요한 캐릭터가 만약 있다면 최대한 캐릭터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서 미션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이야기 다듬는데 좋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키맨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멋졌잖아요. 어렵죠. 이 캐릭터를 없애기가 너무 거기다가 쉽지 신과, 않아요. 신과 함께는 원작부터 그러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티저를 보는데 일단 한시름 났습니다. 하정우 배우 빨도 있는 것 같고요. 하정우 배우님이 그 강림도령 역할을 네, 하는데 강림도령, 강림차사님. 네, 안내자와 변호 역할과 액션을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아, 그치. 아, 그래서 암행어사가, 아니 암행어사래. 저승사자. 네 글자를 빼고는 같은 게 없는데. 그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구나. 아, 그쵸.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을 캐스팅했는데 차사의 역할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두드러지지 않았잖아요. 신강께서. 그렇죠. 네, 멋있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 배우 캐스팅의 무게감에 맞게 합쳤다라는 괜찮다. 느낌이. 근데 액션 씬도 물론 티저 광고니까 A급 씬들을 뭐 붙여놨다는 느낌은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데? 이 정도의 CG 효과를 가미한 블록버스터가 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요. 제가 올해 초에 신과 함께 영화를 크랭크업을 했다고 했는데 연말에 개봉하면서 연말까지 그 포스트 작업을 다 마친대요. 네네. 아니 뭐 이렇게 오랫동안 포스트 작업을 해? 이랬거든요.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그럴만 하더라고요. 저승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묘사가 마지막 순간 티저 광고 끝부분에 갑자기 딱 짧게 등장하는 한 명. 서천꽃밭? 이정재. 서천꽃밭 잘 묘사돼 있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에서. 아, 나 보고 싶다. 이정재 배우님이 딱 등장을 하는 순간 염라대왕님. 염라다. 딱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가오가 있어요. 아, 진짜 멋있고요. 뭐 이 정도면 됐겠죠, 호민이요? 아까 계좌 보낸다고 해서 깜빡했네. 계좌 부르세요. 조은미 작가님 원작에 신과 함께 제 근황인 척하면서 웹툰계 근황을 얘기하고 있죠. 네네. 웹툰 작가 협회에서 최근에 레진 코믹스와 다른 매체들 등등에서 네.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각비에 대해서 협회의 입장문을 냈고요. 네. 입장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 안에 이사 중에 한 명이고 같이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체들과 작가 사이에서 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 그렇죠. 게임은 좋지 않아요. 해야죠. 하지만 분명히 개인과 매체의 관계는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네. 한 개인이 무언가 어떤 사안에 돌입하면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요. 맞아요. 네, 웹툰 작가 협회는 작가님들이 혼자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게 같이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집단입니다. 네. 제 근황인 척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근황인 척하고도 뭐하지 이제? 이제 또 홍보해야죠. 아, 또 홍보해야겠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근황인 척하면서 또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프닝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종범의 웹툰 스쿨은 청강 네. 문화산업대학교가 돈을 줍니다. 네. 주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는 네. 아니고요. 좋은 게 좋은 강의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진짜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인기 있는 강의들을 수강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서 네. 열리죠. 네. 이게요 실제로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 꽤 긴데요. 네. 청강대학교가 사실 그 웹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게 최근 일이에요. 그렇죠. 최근 몇 년 네. 사이의 일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아서도 있고 교수진도 뭐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웹툰 작가로 굉장히 많이 데뷔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왜 그거 아시죠? 특정 상 어떤 상 무슨 무슨 상 뭐 오스카 이런 것 같은 네네네네. 특정 상이 권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기죠? 역대 수상작들로 생기죠. 아 그 상을 받았던 것들의 리스트 그 역사가 곧 그 상의 권위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청강대가 웹툰 쪽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다 딴 게 아니고 졸업생들이나 그런 그 역대 작가님들의 면면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거기를 꼭 입학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냐. 웹툰 관련해가지고 요즘 되게 좋은 아카데미도 많이 생겼지만 네, 그렇죠. 그 관련해서 청강대에서 어떤 걸 가르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 제가 하는 수업에는 안산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 맞아요. 네, 들었어요. 청강하러 오신다고. 근데 멀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실 수는 없고 그쵸.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네. 카페 성수라는 네.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청강대 만화학과 교수님들이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막 강의를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잠깐 학교라는 이름의 강의 연작이죠. 시리즈죠. 네, 시리즈. 네.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강의들이 있나요? 일단은요. 네. 이분이 사실 엄청난 분인데 바로 최호철. 우와. 최호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호철. 진짜 엄청나시죠. 아, 최호철. 끝판왕. 사람들이 진짜 모르시는데. 네. 왜 모르시죠?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끝판왕이죠. 그림에. 어떤 걸 봤냐면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작가들이 저랑은 이제 앙굴레 만화축제에 함께 며칠 동안 갔던 네. 작가님이셔서 그때부터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행지에 가면 작가들끼리 여행지를 가면 다들 네. 작가기 때문에 크로키북에 막 그립니다. 맞아요. 멋진 건물을 보고 막 그리기 시작하죠. 아주 멋지시죠. 근데 최호철이라는 작가가 그리고 있는 걸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보면 우리들은 여기 서서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네. 최호철 작가는 어떻게 하냐면 저 건물의 3층 높이에서 바라본 오른쪽 맞아, 풍경을 맞아, 그려요. 맞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시선의 공간 이해가 가장 완벽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뭐 유명한 작품으로는 페일이나 네. 을지로 순환선. 네, 그렇죠. 맨날 이거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데 을지로 순환선. 최근에 이제 코믹스 V에서 나왔던 네, 그 광화문 촛불 집회 네. 때 모습 네. 360도 이것도 360도 기술이 안 나왔을 때 네. 혼자서 포토샵에서 2D 그림 그러니까요. 가지고 예,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제가 보기엔 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니요 근데 수업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거는 훈련이다. 이건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이다. 명확히 이론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 저도 좀 저는 뭐 스케치업 쓰지만 그래도 저도 좀 알려주세요. 공간을 그리는 법을.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공간에 네. 소실점이 몇 개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세계를 이렇게 보는구나. 뭐지?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를 보듯이 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녹음하는 이 공간 제 연구실이죠. 네, 네. 소실점이 몇 개일까요? 세 개? 저도 그런 종류의 그 멍텅구리 같은 답변을 멍텅구리예요?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찍은 거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두 개.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의 소실점은 네. 여섯 개래요. 육면체잖아요. 아 그렇네.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최호철 선생님이 나도 처음에 그래서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저한테 몇 가지 이론을 알려주셨어요. 네. 소실점의 이해, 뭐 원근법의 탄생 배경,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느꼈던 네. 게 아, 이 사람은 공간을 이해하는 것에
어떤 명확한 이론을 갖고 있고 훈련법도 알고 있다. 그래서 청강대에서 가장 오래된 인기 강의 중에 하나. 진짜 인기 많으세요. 공간 이해와 투시 원근법이라는 네. 수업을 이 카페 정수에 잠깐 네네네. 학교에서 하십니다. 저희 그때 기억나세요? 작년에 저희 그 뭐였죠? 오픈스쿨 하실 때 오픈스쿨을 했었는데 최호철 교수님께서 수업에 강의에 대한 것들을 맛보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모두 그 최호철 교수님이 이렇게 2층 높이에서 바라본 소시점 얘기해 주실 때 모두 다 영혼을 놓고 뭐야 저게 된단 말이야? 막 이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 맞아서 따라가다가 중간쯤에 모두 다 넋을 놓고 네. 왜죠? 긍정했죠. 왜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긴 시간 동안 풀어서 8주에 걸쳐서 하신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릴 수 있게 한다. 오. 그리고 생각한 걸 연출해서 그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일단 쭉 보니까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 1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눈높이, 투시선, 그 다음에 화각, 자기만의 투지선을 찾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8주에 걸쳐서 이건 아마 실습을 하시면서 공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수업일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이미 한번 하셨죠. 하셨죠. 그때 엄청난 반응이었다고. 이렇게 또 하셨죠.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시고요. 기간이 언제죠, 근데 이게? 네. 10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이네요.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그 잠깐 학교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청강랩이라는 검색어를 넣으시면은 이제 나와요. 홈페이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최호철 선생님의 잠깐 학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8주 동안이야. 재밌겠다. 돈 내나요, 근데? 그렇죠. 돈 내죠. 싸죠. 싸겠죠? 비싸진 않을 거예요. 비싸진 않을 겁니다. 또 어떤 강의가 있죠? 아, 이번에는 저희 스쿨에 또 저희 스쿨이 또 유명해진 계기가 스토리 작법에 대한 수업을 그렇게 잘 가르쳐주세요. 아, 근데 저희 자꾸 저희 학교 유명하다는 얘기가 제일 재수없겠다.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인걸? 사실인걸? 돈 주는 곳인 거지만. 네. 근데 특히 이 스토리 창작에 대한 그 노하우를 굉장히 잘 가르쳐주셔서 많은 그 연재를 하는 학생, 그러니까 졸업생? 그 동문들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수업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전 웹툰 스토리 창작 워크숍을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황선태 교수님께서. 황선태 교수님. 네. 이분도 사실 유명한 웹툰 작가신데. 네, 근데 필명을 쓰셔가지고. 필명을 공개하시기가 좀 매칭을 시키시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제 말만 믿으세요. 네. 이분 작품 되게 유명하고 좋은 웹툰 작가신데 대단하시죠. 필명을 안 말할 뿐입니다. 네. 이분이 하시는 게 창작 스토리 워크숍. 네. 그리고 심화. 네. 1학기 때는 인문. 네. 이번에 심화가 있단 말은 이번에도 기초가 있단 말인데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강좌는 실제 연재를 목표로 하는 웹툰 스토리를 써본, 그러니까 써보려고 하는 지망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창작을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이 선생님과 함께 쭉 이어가실 수 있는 워크숍이에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니까 어떤 이론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 예, 본인이 생각하시고 계신 스토리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네네. 그거를 한번 쭉 이 워크숍 시간에 실전으로 하실 수 있는 창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이건 몇 주 동안이에요? 이것도 4주 동안입니다. 언제부터?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요건 토요일이군요. 예,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웹툰을 좀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회사원분들, 사회인. 네. 그리고 아니면 배도 작가님들이나 네. 지금 뭐 작품을 하고 싶은데 이 스토리 쪽에서 약간 두려움이 있다. 네네. 그런 분들 들으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주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부지런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있나요? 뭐? 교수님 수업? 제 거는요. 네. 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하셨던 수업이 심화라면 저는 이제 그 전에 배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토리텔링의 이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이종훈 작가님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지능적 안티죠. 정말 마감, 이거는 정말 마감이 아니라 그 뭐죠? 수강 인원이 엄청나게 빨리 찰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반응을 지금. 아, 부러워요. 아, 짜증나. 지능적 안티잖아. 아, 진짜 부러워. 왜 이게 안티예요? 나 진짜 부러운 부분 얘기하는 건데. 이랬는데 많이 오면 얻는 거 없는데 이랬는데 안 오잖아요? 다 내 탓이다. 아, 그런 거예요? 자, 강좌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을 알려드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웹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웹소설, 시나리오 작가, 소설, 웹툰 이 모든 이야기 스토리 쪽 관련해서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스토리 관련된 업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준비생이나 아니면 뭐 작가님들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목표 자체가 뭐냐면 네. 구체적인 작법을 자세하게 배우고 막 어렵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라는 것 자체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아, 그 작동 원리와 대원칙들만 일단 이해를 해보고 우와. 그 예시들을 쭉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원래 알았던 거 다시 보게 만든 그런 것들이고요. 간단하게 4주입니다. 첫 주가 재미 자체에 대해서 작동하는 원리를 배웠고요. 네. 두 번째가 플롯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하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뭔지 모르겠다. 궁극의 플롯을 하는 이유기도 한데. 네. 세 번째가 이제 캐릭터.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네. 캐릭터에 대한 기본 이해. 마지막이 테마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 네.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주제. 왜냐면 맨날 주제를 찾아라. 맞아요. 문제를 그거 풀어가지고. 시간에 맨날. 네. 그 주제. 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오명을 벗겨주는 시간이에요. 와 듣고 싶다. 내가 이야기라는 걸 도대체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마지막 주차 내용은 이겁니다. 이야기 완결 짓는 법. 난 완결을 못 짓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4회. 와 이러니까 항상 수강 인원들이 만 원이고 와 정말 네 그만할게요. 저 지금 언제죠 언제? 정색했어 완전히 나. 이랬는데 안 오면 아 진짜 이건 정말 장담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마감됩니다. 네,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네. 평소에 그 청강대에서 제가 진행하는 스토리 수업에 뭐 녹음본 같은 거 많이 부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거 들으러 오시면 얼추 다 들으실 것 같아요. 11월 8일 수요일부터 11월 29일 수요일 총 4주간의 수요일 동안 네. 4주 동안의 수요일에 오후 7시 반부터 아, 또 저녁 시간이군요. 왜냐면 네. 사회인들 위해서 네.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시험 보거나 혹은 직접 써야만 하는 압박을 좀 안 드리고요. 네. 편하게 와서 듣고 가시면 네. 머릿속에 맴돌만한 네. 이야기들로 채워볼 생각이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저도 참여합니다. 홍남수 선생님이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쫄려요. 다른 분들이 다 되게 인기 강사분들이신데. 매진되겠네. 아, 매진되겠네. 아, 저도 굉장히 잠깐 학교 측에서 저를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강의실이 부족할까봐. 네, 아니요. 강의실 폭발할까봐. 아니, 아니. 정반대죠. 아, 의자 부족하면 어떡하냐. 아니요. 이거 너무 인원이 안 차면 폐강될 수도 있는데, 점점점 하셔서. 에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뭐, 폐강되면 어쩔 수 없고요. 무슨 수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의 플롯에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소재가 될 수 있는 신화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네. 역시 신화와 내러티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엑기스들만 모아서 조금 더 저와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신화 기반 웹툰 스토리텔링 워크샵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강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네. 최고 인기입니다. 1학년들은 네. 이거 안 들으면 안 돼요. 2학년 수업인데요. 2학년인가요? 네. 왜 1학년이 알고 있지? 1학년은 만화의 이해서. 아, 그 만화의 이해구나. 네. 그거랑 헷갈렸나 봐. 만화의 이해와 더불어서 네. 청강대 최고의 인기 수업. 애들이 막 레드카펫 가던데요? 점점점. 교수님 들어오실 때?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꽃가루 뿌리던데 그거. 무슨 소리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했네요. 어떻게 치우려고 그러나. 매 시간. 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네, 저의 수업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이야기의 모티프들을 유형별로 알아볼 텐데 제가 궁극의 플롯에서 살짝 말씀해드렸던 부모 자식 모티프들, 영웅 모티프들, 로맨스 모티프들을 말씀해드리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네. 웹툰 작품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뭐 이상록 작가님의 영원한 빛이랄지 후레
자식이랄지 시네터비랄지 문유랄지 아. 치즈 인더 트랩 유미의 세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유미의 세포들 네. 함께 보시면서 신화에서 어떤 식의 플롯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화 기반의 웹툰 스토리텔링 기획서를 작성해서 피드백과 합평을 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네요. 네. 직접. 네네. 홍란지 선생님한테.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네. 한국 만화 비평 혹은 이론계의 차세대 스타 홍란지 작가님이 홍란지 박사님 작가님 교수님이 직접 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요? 자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 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직접 방금 말씀 들으셨던 네. 신화 속의 다양한 얘기 자체가 재밌는데요. 네. 그거랑 또 웹툰 작품 연결해서 이해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 아 이거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주간 매주 일요일에 아침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딱이네요. 브런치 네, 먹고 그쵸. 오신 다음에 네. 저녁에 점심 드시면 되겠네요. 네.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브런치 먹으면 점심을 안 먹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총 4개의 잠깐 학교라는 네. 여러분들 이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다른 교수님들도 물론 잘하시지만 네. 청강대 만화과의 올스타라고 봐요. 아, 그쵸. 강의 제일 인기 있는 거 4개 딱 뽑아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꼭 검색을. 기회 맞아요. 네. 청강랩 혹은 잠깐 학교 검색을 하시고요. 네. 저 이제, 아, 힘들다. 아, 이랬다. 이랬어. 이런 기분. 홍보할 거 다 끝냈고. 네. 자, 이제 우리 근황인 척 하면서 홍보할 거 끝냈고요, 여러분. 네네네. 네, 네. 추석 특집. 네. 한과후 활동. 파트 1. 그 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고민 활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과 후 고민 활동. 네, 저희 고민 활동 아니 방과 후 네. 활동을 하고 나서 최초로 들어온 네. 사연 후기입니다. 아, 두 번째 후기 아닌가요? 행임님. 행임님이 있구나. 네. 미안합니다. 이재민 푸른봄님, 당신이 처음이 아니네요. 네. 웹툰이스타 저희랑 같이 그 동료를 할 수 있는 웹툰 관련 네. 팟캐스트 웹툰이스타에. 푸른봄님이 저번에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네. 비평에 관한 고민 굉장히 보내셨죠. 굉장히 슬픈 사연. 네. 우울하고 슬프고. 같이 울고 싶었어요. 다크한 사연을 보내셨죠. 네. 자, 여기에 대한 리뷰가 왔어요. 네. 후기를 썼는데 왜 안 읽히지? 하고 생각했더니 다른 주소로 메일을 보냈네요. 그러니 안 읽히지. 그냥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마침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막막하던 것이 나보다 더 먼저 출발한 사람들도 막막하구나 로 바뀌었다는 어떤 쓸쓸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네. 리뷰와 비평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거를 전부터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더라고요. 논리와 명확성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하는 게 담아두는 글이라면 녹음에서는 좀 더 영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브런치나 어디에라도 정기적으로 걸어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아이고 정말 좋은 생각. 네.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오랜만에 느껴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을 한다는 게 동력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거리가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익명의 독지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종범 작가님의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걸 듣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행복회로가 뭐예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 행복회로가 있어서 되게 낙관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네.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 저의 모습 되게 멍텅구리 얼굴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뭐든지 행복하게 이렇게 아 그래 잘 될까 그렇진 않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 저의 말을 듣고 생각하셨대요. 네. 김보통 작가님 북콘서트 갔었는데 꿈이 도서관을 세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독지가가 계시다면 300원만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라는 농담을 하셨는데 아, 김보통 작가님. 네. 저는 진지하니까 혹시 이걸 듣는 익명의 독지가가 계시다면 웹툰 비평계에 30억 정도만 투자해주세요. 농담입니다. 재미는 없네요. 농담도 쓸쓸해요. 이분 되게 쓸쓸하다. 푸른봄님 이런 줄 몰랐는데 되게 날카로운 샤프한 아, 날카로운 그러세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분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하지만 모든 바늘에도 구멍이 있죠. 아 그쵸. 아 그리고 웹툰 작가한테 발족 축하드립니다. 네. 기대가 굉장히 큰 협회라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예전부터 이런 사업들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왔던 사업들을 하겠다는 말에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네. 물론 지켜보는 많은 작가님들이 보시기에 질책할 점도 아쉬운 점도 많겠지만 영웅 유닛 몇 명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단체가 아니라 모두의 힘으로 아젠다를 이끌고 관철시키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응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언제든 돕겠습니다. 또 후기를 쓸 때 없었던 소식인데 10월 말쯤에 그 한국말의 화상진흥원인가요? 네. 콘텐츠 진흥원인가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10월 말쯤에 진흥원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진흥원에서 평론과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라고 쓰셔가지고 네.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함께 도전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네. 저와 고민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고민이 생기면 보낼게요. 그래요. 재밌는 프로그램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진짜로 감사하고요. 저는 웹툰이스타에 두 번 출연했었나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사연과 리뷰를 두 번 보내주셨네요. 깔끔한 정산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예, 푸른봄님 조만간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네. 자 이제 리뷰가 끝났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고민 활동에 걸맞는 고민들입니다. 네. 어떤 고민들이 와 있나요? 우선 소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너무 이렇게 쭉 읽어버리고 끝냈나? 네. 푸른봄님 얘기 좀 해야 되나? 아 비평계 네 비평계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까요? 저 약간 녹음해놓고 좀 후회했거든요. 왜요? 너무 다크월드 얘기만 했나 그렇죠 좀 그랬죠. 다만 그리고, 이제 네. 이 리뷰에 쓰신 것처럼 나는 망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망했다 이렇게 바꾼 것 뿐인가 아, 속으로 좀 답답한데 익명의 독지가 30억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정말 독지가라면 한 100억 정도 정확하게 30억도 감사하죠. 정말로 비평 컨텐츠를 꾸준히 쓸 수 있는 여건만 돼준다면 즐겁기 때문에라도 계속 쓰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근데 저는 웹툰이스타 푸른봄님의 사연을 듣고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웹툰도 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웹툰 작가분들이 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자분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던 거는 분명히 우리의 탓도 있다라는 식의 자성을 좀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자성차를. 푸른봄님이 글을 못 써서. 아니요. 당신이 잘 쓰는. 그게 아니라. 아, 너무 꿀조이다 이거. 그게 아니라. 아니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여지껏 비평하시려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많았는데 대체 왜 다 떠나시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었고 네. 그러면 왜 독자분들은 비평을 찾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앞에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뒤에 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서서히 깨닫게 됐어요. 네. 아, 비평을 보시는 분들이 그 웹툰을 모르고서 비평을 찾아보진 않겠구나. 웹툰을 재밌게 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보지. 그렇죠. 네, 만약에 그 비평을 먼저 찾아보고 웹툰을 찾아보거나 만화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웹툰에 대해서 비평이라면 비평이고 네. 뭐 리뷰라고 해도 제가 솔직히 뭐 반발할 수는 없는 수준에 네. 웹툰에 대해 얘기 나누는 라디오에 나갔을 때 네. 웹툰 작가님들 그 원 작가랑 통화를 하면서 간단한 인터뷰를 해서 뒷얘기를 많이 모았는데 네. 그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듣게 하거나 어떻게 읽게 할 것인가 부분을 먼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비평을 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선 저는 잘 그러니까 써라. 다른 아니요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에 대한 어떤 자아성찰을 해보자면 네네. 아 내가 너무 배웠다고 아는 척했나? 라는 생각도 스스로 해보게 됐고 그런 생각을 그렇죠.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배운 게 너무 아깝고 왠지 비평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쓰는 것 같고라는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우리도 은연중에 있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 또래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말하듯이 구어체로 쓰는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정돈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나. 나도 어느 누군가의 어떤 인용 글을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자성을 하게 돼서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네네. 대중화, 비평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알려진 네네. 그리고 많이 보시는 작품들을 제가 저부터가 우선 가리지 말고 가볍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근하게 써보는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스스로와 다짐을 좀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마르크 앙투안 마티웨이의 작품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닥터 프로스트처럼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작품을 다루고 이런 그런 뜻이라면 네. 전 되게 동감하는 게 네. 과학계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과학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명칭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네. 대중적인 언어를 써서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너무 좋은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아무래도 점점 전문화될수록 말은 어려워집니다. 네, 당연해요. 그쵸. 네, 우리 인류가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될수록 당연히 어휘는 어려워지고요. 네. 일상이랑 멀어집니다. 작품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 네.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 이런 거 말고, 맞아요. 네. 껍데기랑 알맹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 네.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한 표현이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런 자연어를 써서 다가가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동시에 공존할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 푸른 봄님 사연을 읽어드렸을 때 했던 저의 마지막 그 결론. 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네. 홍라님만 믿어요. 조만간 살려주실 거예요. 홍라님 선생님이 푸른 봄님이 살려주시겠죠. 뭐. 네. 자. 같이 차 한 잔 마셔요, 푸른 봄님. 그래, 같이 먹죠? 네. 같이. 보이차 한 잔 마시죠. 네. 자, 다음은 이제 고민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우리 지난번 시간에 티저만 하고 관둬가지고. 네, 맞아요.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SNS에서. 아우. 이런 식으로 애태우십니까? 아, 진짜요? 밀당 하시나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속대로 네. 첫 번째 고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양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쓰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만화를 멀리했고 웹툰 말고는 다른 만화들을 잘 보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만화에 대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화 관련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작가님들이 좋아서 미친 듯이 따라다니던 한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열정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물론 그런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사그라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현재 저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행사 기획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본질적인 일과 다르다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화와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보는 것을 뛰어넘어 좋아하는 이상의 저를 말이죠.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괜히 설레네요.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때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방송에서 홍난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홍난지 선생님은 어떻게 학자의 길로 들어서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더욱 디테일한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만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대부분 작가를 꿈꾸는데 저는 그 외에 다른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중 하나가 만화 PD입니다. 웹툰이나 출판사에서 작가들을 만나면서 만화를 이야기하며 만화를 위로하고 만화가를. 챙기는 네, 만화가를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PD요. 마치 바쿠만의 핫토리 같은 역할이죠. 아, 네. 네, 다시 돌아와서 홍난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었는지, 그 결심과 과정과 노력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현재 하고 계신 일의 장점과 단점도 궁금합니다. 제가 차마 다 적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시다 해주고 싶으신 조언 혹은 그 어떠한 말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전에 하던 팟캐스트가 종료해서 더 이상 방송은 없지만 종범 작가님이 마음속 한켠에 조곤조곤 만화 박물질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제 마음속 한구석에도 솜직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네, 솜직구라는 것은 소향님께서 동료들과 네. 함께 진행했던 팟캐스트 이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네, 고민을 보내주신 소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향님은 저한테 어떤 느낌의 존재냐면 네. 이 솜직구라고 하는 팟캐스트에 진행하시던 분들 여성분 몇 분하고 이 소향님하고 네. 계셨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닥터 프루스트 초창기부터 있었던 독자 혹은 팬이자 부모라디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웹툰 관련 팟캐스트의 원류죠. 그때부터 쭉 함께 들어주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우와. 공개 방송 때 늘 만나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랬던 제 어떤 작가 시절 초창기부터의 추억 이런 거 기억을 대변해 주는 분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고 예. 반가웠죠. 차도 많이 마셨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이었는데 행사 기획 관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을 들으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좀 짜져 있고요. 홍란지 선생님한테 딱 찍어서 물어보셨으니까 홍란지 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란지 타임. 렛츠 홍란지 타임. 홍란지 타임. 홍란지 타임.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뭐 해드릴 게 있을까? 사실 미리 메일을 보고 나서 아, 부담스러워. 아, 농담이에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뭐 일단 홍란지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는 네. 그거잖아요. 어떻게 만화 이론가 혹은 교수일 수도 있고 네. 이쪽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그 결실의 과정, 결심의 과정, 노력의 과정. 사실 방송 때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다인가요? 네, 뭐 다이라고도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짧은 순간에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마음 먹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 만화학과의 어떤 분위기, 그건 제가 익히 몇 번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실망도 했고, 저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 제 자신이 자꾸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남 탓을 많이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 떠올려야 되니까 그게 별로 그게 기분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미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소양님을 위해서 네. 몇 가지 질문으로 네. 홍란지 선생님에게 좀 이렇게 뭔가 거리를 꺼내볼게요. 네네. 처음에 만화학과로 전공을 선택하고 입시를 했을 때 네. 입학에 성공했을 때 네. 그때의 마음 상태는 웹툰 작가 데뷔를 딱 정해두고 계셨던 건가요? 입학했을 때는 만화과였죠. 그땐 출판 만화였죠? 네, 출판 만화였죠. 저 97년도 학번이에요. 어이구야. 네. 그때 네. 그 학교에 전공생으로서 들어갔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웹툰이 없었고 출판이었으니까 네. 출판 만화가를 하겠다. 난 직업으로 작가로 하겠다. 이런 네. 마음이 확실하게 있고 데뷔를 입학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장래희망이 만화가밖에 없었어요. 1학년이 네. 끝날 때까지도 그랬어요? 1학년이 끝날 때까지도 그랬는데 네. 3학년이 되면서 3D 그래픽을 배우면서 3D를 네. 다룰 수 있는 소프트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네. 애니메이터도 괜찮은데? 재밌었나 보죠, 뭐가? 잘했거든요. 잘했군요.
왜? 자기 자랑할 때 이렇게 수줍어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뭐가요? 아, 잘해서 죄송하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뭘. 근데 진짜. 잘할 수도 있는 네, 거지. 네, 칭찬을 많이 받아서, 네, 그냥, 아, 나는 여기, 이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게 3학년 끝날 때? 네,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만화 그리려고 했을 때는 좋아서만 아니었나 보죠?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했는데 어떤 의미로 좋아서만은 아니라고 하실까요? 아, 남들보다 좀 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때도 잘해서도 좀 있었군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만화를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으니까 익숙했군요. 네, 어릴 때부터 만화가 되고 싶어, 화가 되고 싶어, 그림에 관련된 직업을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늘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화가가 된다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별로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시거나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접근 안 하셨어요. 저하고 좀 비슷한 정도예요. 그럼 4학년이 끝날 때는 그 생각이 처음 들었고 네. 4학년이 끝날 때까지는요? 근데 4학년에 이제 들어서면서 졸업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는 영상하고 그 만화를 같이 해야 돼, 할 수 있는,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그래도 두 가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원래 나는 애니메이션보다 만화를 하고 싶어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만화를 선택해서 졸업을 했죠. 만화의 졸업작품 전시회 때 만화로 전시를 했어요. 단편으로. 졸업작품이 끝나는 그날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여전히 만화가가 꿈인 상태였나요? 그럼요. 그러면 언제 네. 다른 종류의 꿈, 다른 종류의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졸업작품이 끝나고 나서 언제? 졸업작품이 끝나면서 만화가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만화가가 되기에 나는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좋은데 졸업하는 순간까지는 이게 확신이 안 들어서 제가 그 졸업식을 얼마 안 남고서 그 동기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동기 오빠가 저한테 너 만화가 할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할 거지? 응, 예. 아, 묘한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만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그 오빠가 아니 무슨 공부를 더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도 아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 생각을 계속 안으면서 한 몇 달을 지냈는데 그때 제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했잖아요. 네. 즐거워했어요. 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그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께서 회사에 와서 일해볼래라고 하는 아 동시에 예, 그게 있으니까 아 그래 내가 어디 문화생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라면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졸업생이니까 네네네. 예, 제가 만약에 학생이었다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졸업을 하고 나서 직업이 없이 한 1개월, 2개월을 지내보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시면 네. 아직 부족해서 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네. 그때 그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두려움은 어디 있었어요? 원고를 끝내본 적이 없다? 충분히 많은 양의 원고를 해보지 않았다? 재밌다는 평을 들어본 원고를 해보지 않았다? 어느 쪽이 뭐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원고를 해보지 않았다. 단편을 우선 완성을 해서 네네네. 그걸 전시를 했는데 그걸 2주 안에 완성시킬 자신은 없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누구에게 협업을 할 정도로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 손만 믿을 수 있고 다른 미술 전공자에게 네. 친구가 도와줬거든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완성을 시켜야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그러려면 제가 손을 빨리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림이 그렇다고 해서 시간 때문에 그거를 타협하고 싶진 않았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네.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공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원고를 더 하는 게 맞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를 가셨어요.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쪽으로 갔어요. 네. 거기에는 제2, 제3의 요인이 겹쳐진 거죠? 돈이라는 현실과 돈도 제안. 있었고 제안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두 교수님께 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그냥
네가 어차피 만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지 않니? 기회가 있으면 네가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너에게 너의 인생에는 도움이 될 텐데 너무 한 길에만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자 이두호 선생님.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되게 컸어요. 크죠? 만약에 그 이두호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냥 좀 더 해보지 그래? 아니면 문화생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99%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두려움도 잡을 수 있게 도와준과 동시에 네. 내용상으로도 저는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네. 말이고요. 네. 아무튼 멘토님이시죠, 그분 진짜로.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네. 공부를 더하게 된 건 어느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남의 말을 듣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두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확신에 차서 제가 선택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네, 그것도 네. 그렇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남의 일을 해주면서 왜 미티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회사에서는 내 거를 아닌 거를 만들고 있다는 그 상실감이 너무 컸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집에 오면서 너무 무슨 세상 다산애처럼 막 그 감성에 막 휩싸여서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꿈을 배신했다. 예.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가? 예. 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나?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중첩이 돼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 회사를 다니는 한 3년 내내.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고 또 마침 그 당시에 2년 동안 휴학을 했던 수진이가 계속해서 상을 받고 수진 씨 오랜만에 예, 수진이가 상을 받고 그리고 만화가로 데뷔를 하면서 되게 주목받는 신인이 됐어요. 네네네.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신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는 뭐 했지?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네. 친구를 보면서 나 되게 헛짓하고 살았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 이도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저의 생각으로는 다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지껏 다른 친구들하고 모든 경쟁했을 때 제가 항상 잘하는 편이었고 무엇이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운동 빼고 네. 손으로 하는 뭐 거는 팟캐스트계 여왕이 되고 있죠. 근데 점점 제가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되게 오만했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나는 잘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안 봤어요. 나밖에 몰랐던 거죠.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아, 수진이가? 수진이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도 수진이가 그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해? 아니, 그게 아니라 속에서는. 농담이 아닐걸? 나는 더 잘할 수 있을걸?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오만하게. 그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노력을 안 하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부끄러워요. 또 심지어 네. 그 당시에 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빡세게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 일하느라고. 그래서 네. 더더욱 마비가 되죠. 네. 그래서 일이 끝날 때쯤에 그런 네. 지인의 수상 데뷔 네.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기회나 제안이 겹쳐져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대학원은 그 뒤에요. 또 그 뒤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되게 불행하다. 회사 다니는 게 되게 불행한 것 같다. 내가 원래 꿈이 만화가인데 예. 나는 휴학도 한 번 안 하고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다. 쉬겠다. 1년 정도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에휴. 나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싶다. 네네네. 난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공부보다도 휴식이 필요하다. 네, 휴식과 그리고 휴식하면서 그냥 놀겠다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나도 데뷔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네. 어머니께서도 그건 인정해 주셔서 그래 그렇게 한번 그러면 해봐라 해서 사직서를 내고 쉬게 됐는데 그때서야 또 저를 느끼게 되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쉬면서 와,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뭐가요? 깨달았어요. 뭐가 안 되는구나.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시간 관리 못하는구나. 아, 시간 관리. 나는 예, 그리고 아 나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이 그 1년 반 동안
휘몰아쳤으니까 또 다른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가졌더니 그때 가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돈을 버니까 핑계 댈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아지니까 핑계 댈 거리가 없어. 얘 시간 자 써봐. 줬더니만 시간을 펑펑 날리면서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의 발전도 못하고 있고 네. 그거를 제가 전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밤에 그러니까 낮에 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많아지면 밤에 막 작업을 하겠다고 막 이래요. 예. 네. 네. 근데 그때 항상 라디오를 키는데 이소라 가수 이소라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한때는 그걸 도치해서 그래 괜찮아. 근데 그때 마왕님이 괜찮아. 정신 차려 이거. 그래서 난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왜 이러지? 네네. 라고 느끼는 순간 마왕님의 그 정신 차려 찌질아 딱 이 한마디 듣는데 아, 나 찌질이었구나. 오. 아, 나 되게 찌질하구나. 네. 나 되게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친구의 노력에 대해서 그 친구의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했지? 그니까 되게,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네. 나의 부끄러운 면을 마주하게 됐을 때 되게 진짜 지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크죠. 네. 아, 네. 네. 아, 그래서 그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걸 만회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버린 시간들을 만회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 만회하려면 만화가로 데뷔하는 거는 만회 못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러면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림은 내가 남들만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화는 그림만 잘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품 만들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랑 연결이 돼서 일러스트 작품을 내고 하면서 책을 내기도 하면서 아 이것만으로는 예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파 같은 걸 그렸던 거죠. 예.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회를 배고프다. 예 만회를 막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는 만화가 로스의 삶보다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가 그냥 느껴서 공부도 같이 해야겠다. 예전에 나도 졸업할 때쯤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못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미련이 남을까봐 제가 번 돈을 모두 다 쏟아붓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면서 생활비를 막 벌어가면서 멋지네, 했었죠. 대단하다. 예, 그래서 그, 대학원에 갔군요. 대학원에 그때. 갔어요. 예, 그때도 되게 쪼꼬미가 되어 있었죠.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거만했던 것들이 모두 다 내 자신의 모습 허물을 다 벗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작은 되게 쪼꼬맹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진 채로 네네. 네,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죠.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네. 도망쳐서 도달한 곳으로 계속 이어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제가 지금 쭉 듣고 있으면 네. 저희 방과후 활동이나 저희 웹툰스쿨에서 간간히 들었던 내용들하고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이렇게 남의 인생을 네. 함부로 정리하는 무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네. 혼자서 좀 재구성을 네. 해보게 돼요. 제가 느끼는 그 홍박의 네. 홍난지 선생님의 그 스토리가 네. 제 안에서 어떻게 재구성이 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방향을 잡는 그 어떤 방향, 방위라고 하죠. 네. 그 방위는 사실은 명확한 점이 아니라 동서남북 중에 한쪽 정도로 되게 모호하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게 영향을 주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소양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 막연하게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네. 어떤 웹툰 작가 지망생분을 만났어요. 네. 그분을 위해서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이 연기자 지망이었어요. 배우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쪽 계열로 대학에도 가셨어요. 근데 웹툰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배우의 길은 포기했지만 웹툰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네. 그 포기란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쓰시는 걸 듣고 제가 순수하게 좀 궁금해져서 대화 말미에 여쭤봤어요. 네. 배우를 하시다가 웹툰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 그랬더니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배우를 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다. 배우도 있었고 기획자도 있었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소설가를 하고 싶었는데 영화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렸던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배우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걸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었 그분은 그렇네요. 즉 방향의 수정을 네. 반복해 오셨단 말이죠. 네. 저는 근데 홍란희 선생님 말에서 똑같은 걸 느껴요. 얼핏 들으면 약간 두려움 때문에 혹은 여건 때문에 네. 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뭔가를 선택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똑같다고 느끼거든요. 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알아나가는 과정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진로를 그렇게 봐요. 그렇구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네. 찾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내가 어떤 두려움에 제일 취약하구나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봐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과정도 되게 의미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저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잘못 인용하셨더라고요. 뭐야? 내가 남이 선택해 주는 게 나쁜 선택이고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선택한 게 좋은 선택이다 네. 라고 인용을 하셨는데 그 저의 표현의 핵심은 네. 확신이란 게 없다는 겁니다. 오. 내가 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확신은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 확신이 없어서 남이 선택해 준 선택이 나쁜 선택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까?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쵸. 즉 모든 것의 핵심에 저는 두려움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고민이 이어지면 저는 나라 탓을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 그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즉 그 두려움을 불사하게 만들어주는 건 용기가 아니고요. 그쵸. 사회 안전망이에요. 안전망이죠. 근데 우리나라 네.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용기에 모든 걸 건다니까요. 맞아요. 야 확신이 없지만 마라가 도전해봐. 그래서 안 되면 네 선택이니까 네, 너가 젖대는 거야. 이건 네. 너에게 맡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스웨덴의 모토. 스웨덴에서는 실패해도 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맞아요. 딴 얘기지만.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사회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무튼 네. 확신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두려움을 피해가는 과정이 점처럼 이어지면 어디서 끊어지지만 않으면 어딘가를 가닿는다고 저는 믿는데 네. 그 지점에서 홍란희 선생님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김진 작가님을. 아, 그렇죠. 너무 후에 만났죠. 그렇죠. 뭔가가 싫어서 도망만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네. 말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소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네. 행사 기획 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네. 내가 좋아했던 만화를 떠나왔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화를 좋아했다는 자신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고 그렇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가는 과정으로 몇 년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다고 그쵸. 보고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비교급으로 그 두 가지를 같이 알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방위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저걸 좋아했으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찾자. 계속 지금 선을 이어서 긋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소향님이 좀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생각은 듭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게 됐지만 네. 만화의 작가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소향님이 생각하는 만화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만화가 좋다는 말로 표현을 하면 네. 작가가 좋다, 작품이 좋다, 캐릭터가 좋다, 창작이 좋다, 내 것이 좋다. 그쵸. 만화를 다루는 게 좋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업계가 좋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소향님은 지금 이렇게 쭉 가시면 제가 걱정하는 건 만화 언저리 어디라면 좋아. 거기가 곧 종점이 될까 봐요. 그래서 기획일을 하시는데도 분명히 두려움 말고 욕망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니까 네. 그것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동시에 담당자 PD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히 여기시는 지금 상황 전 좋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뭔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적어도 그걸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그게 좋으니 일단 그쪽으로 가보자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네. 먼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나가서 저는 팟캐스트, 만화, 콘텐츠, 네. 콘텐츠 창작자를 도와주는 조력자, 서포터, 기자, 담당자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손끝으로 뭔가를 파악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소향님은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고 계신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5년 걸려서 대학원 입학했어요. 전 7년 동안 만화를 한 장도 그리지 않았죠. 아 진짜요? 7년 동안이나?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데뷔 준비할 때까지 아니 중간에 한 편 그렸지만 그렸다고 할 수 없죠. 왜냐면 7년 동안
단편 하나를 그렸으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취미랑 직업인을 나누는 경계는 실력이라고 안 보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뭐로 보냐면 루틴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루틴하게. 근데 그 루틴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으면 못한다고 봤어요. 근데 만화를 그리는 이유를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찾는데 7년이 걸린 거죠. 근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대신해서 잡았던 목표가 음악이었는데 음악을 직업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들이 있죠. 아. 네. 그리고 그거랑 거의 이어서 만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을 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실체 같은 부분을 느끼고 온 기간이었어요. 되게 이제 뭐 돈을 벌어야만 했던 상황들이. 그런 맥락에서 저에게는 일찌감치부터 만화가 약간 꿈을 이룬다는 느낌보다는 생존이랑 비슷한 느낌이랑 좀 있고요. 네. 아, 생존의 문제에서 만화가 생각났다는 것도 되게 좋아서 한다라는 개념은 약간 지나간 다음이었죠. 그 다음이었고 우선 소양님의 메일이 매우 반가운 동시에 되게 중요한 영웅의 여정 12단계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게요. 응원이 진심으로 막 나옵니다. 네. 아, 되게 진지 빨고 얘기했네. 아, 진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과정이 저는 이 영웅의 여정 중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입문 단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니까. 근데 아, 누구나 다 이 과정이 싫은 것 같아요. 이분 지금 만화 말고도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네요. 정말로 이 소양 씨가 좋아하는 마음이 쏠리는 지점이 어디일까 저도 궁금해지긴 해요. 네. 뭘까?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남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것도 좋으신가? 그럼 드라마 기획팀도 괜찮은데 동시에 내 것만이 중요한가? 그럼 사실은 소설도 괜찮거든요. 웹소설도 있고 네. 본인이 이 소비자로서 되게 즐기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좀 이리저리 굴려보면서 네. 입안에서 사탕 굴리듯이 네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화 언저리에만 있으면 다 만족을 할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만화 언저리에 발을 걸치고 있어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쵸. 제가 늘 그랬어요. 만화가 못 됐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연기자 꿈꾸던 그분이 얘기하시던 것처럼 나는 만화를 못했으니까 네. 이런 식의 자조가 계속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이거야라는 지금 확신을 누구나 다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 그게 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럼요. 사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만화가 분들 막 만나면 움츠러들어요. 진짜요? 네, 저는. 나는 못했던 걸. 진짜. 나는, 포기했던 걸 저분들은 하고 계셔. 전혀 몰랐죠. 네, 저는 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밌죠. 또 어떤 종류의 작가님들은 네. 석사, 박사 만나면 움츠러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는 공부를 못했어.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네. 다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누구나 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내가 못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네.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요?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린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재능이었다고 전 생각하는데 네네. 그 재능이 저를 그 재능이 저를 먹여 살리지는 못해요. 이해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재능이 저를 먹여 살리지 못한 그 다른 것이 저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영웅의 여정이죠. 결핍이 네. 동기가 네, 되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고 네네네.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뭔가 더 발산되는 그 힘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화 안 그리던 기간을 결핍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맞는 말이 저도 비슷했죠. 저의 입장도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겁니다.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것만이 여정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두려운 것을 피해가는 과정도 여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파악해주게 하거든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겁주는 게 많은 시대에는요. 자, 어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아주 진지한. 네, 진지한 얘기를. 주제였습니다. 이게 누가 듣겠나 이래서. 소양님은 듣죠? 네. 뭐, 그래요. 저희는 저희 앞에 있는 청취자 한 명 보고 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의 고민이 왔는데요. 네. 아, 나 이분 아는데. 익명으로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익명의 작가님이십니다. 네.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웹툰을 그리고 있는 현역 작가입니다. 제 만화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첫 줄부터 왜 이래? 갑자기 훅 들어오세요. 첫 줄부터 너무 슬프잖아요. 저 이 작가님 알거든요. 3년 전에 연재를 시작했던 당시에는 꽤 주목을 받았지만 네. 중간에 휴재를 몇 번 했더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버린 것 같습니다. 연재 초반에는 댓글도 몇천 개씩 달리고 했지만 지금은 100개가 겨우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 반응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는 차기작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아마 당연히 그들도 제가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고민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저는 제가 그리고 있는 만화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바로 소년 영웅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만화가로 데뷔한 이후로 가장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더 잘 그리고 싶고 네. 좀 더 재미있게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네. 그러나 조회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주변에서도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만화를 그리고 있지 않다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아, 그러니까 작가님 분수에 안 맞는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소년 영웅물이라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같은 작품과 비교를 할 텐데 제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와 실력을 인정하고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네. 요약하면 만화가로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현명할지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글이 네. 이 사연, 고민 사연의 핵심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분, 동료 작가분. 아, 먼저 물어보셔. 내가 그걸 했는데. 사연 수쳤다. 아, 그리고 되게 잘 답하실 것 같지, 막 그러시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만화가로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과 네.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것. 정말 답이 없는. 정말 이거 너무,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였어요. 저의 데뷔작은 관심 제로였던 영역이었어요. 투자의 여왕. 예. 마치 그 볼드모트 이름처럼 입 밖으로 소리내지 못하는 그 제목. 투자의 여왕. 돈, 재테크, 투자, 주식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디 가나 그런 책은 잘 팔리는데 웹툰은 없으니까.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 소재로 무조건 돼요. 네이버가 아니라 그렇지 반드시 책이 나오거나 면제는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애정은 제로였다는 거예요. 내가 재미가 없고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이게 되게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게요. 얼핏 네. 저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사실은 나름대로 정답을 내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만 네. 저의 캐릭터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1도 없는 분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럼 저는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걸 되게 좋아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너무 관심이 없는데 저걸 취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반드시 흥미진진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죠. 알거든요. 그렇죠. 그건 네. 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동아리 때부터 했던 말인데 그 나선 구조가 플롯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한 개인에게도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뭔가가 궁금해지잖아요. 네. 궁금해져서 그거에 대해 알고 싶어지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더 알고 싶어져. 그렇죠. 연인처럼. 반대, 네, 반대도 있어요. 무조건 일단 이유를 모르겠는데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거 알고 싶어져. 그거 더 알아보잖아요. 더 좋아져요. 즉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선처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저에게만 국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먹혔어요. 네. 전혀 관심 없던 어떤 소재에 대해서 우연히 관심이 생겨서 덕질을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숨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렁설렁하는 취재, 다른 의미로 덕질. 네. 이게 저의 핵심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시작부터 닭과 달걀로 치면 시작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고집하기 전에 잠깐 기다려요. 이거부터 너무 하고 싶다. 근데 그 전에
이거 먹힐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흥미가 안 간다? 아니면 담당자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회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네. 1도 관심 없는데 정말 잠깐 시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뭐 있겠어? 이러면서 찾아봐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항상 그래왔어 지금까지는. 아, 이승문 교수님 참 성격이 좋으셔. 무슨 소리인가도. 뭔가 이 부분에서도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절대 못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제 주변에서도 저랑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분들 퉁쳐서 말하면요. 10년 동안 했더니 지금 결국 떴거든요. 즉 결국 여기서는 어떤 과정인지는 생략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길게 하면 된다는데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만 하건 아니면 해야 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건 둘 중에 뭘 선택하건 시간축을 10년 뒤로 훅 돌려보면 둘 다 뜰 수 있어요. 계속했다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중에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이해해보면 저는 저 같은 방법을 발견한 거죠. 과연 이 작가님은 어떤 그치. 방법을 발견하실까? 그러니까요. 이승훈 교수님은 그것도 어울려요. 뭐가?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관심이 전혀 없던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콕콕 넣지 해주면 관심이 생기고 자꾸 반복해서 그 관심을 주다 보면 좋아지고 이런 성격이라는 게 되게 성격이 좋으신 성격 좋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성격이 되게 편하신 진짜... 성격인.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부러운 성격이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이렇게는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점점 더 뭐라 그럴까요? 범위를 넓히는 과정은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고 음악만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소재에 대한 취재 로 시작을 했죠. 취재로 그 호감을 발생시키는 걸로 시작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혐오감을 느끼는 분야가 예를 들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개도살. 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심지어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거를 못 잃어서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개를 도살하는 그 일을 네. 포기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관심이 생긴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캐릭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작가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개인적으로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네. 인간적으로 가장 친하고 가장 오래된 동료예요. 너무너무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분이라서 이 고민이 남일 같지 않아서 더 감정이입을 했는데 네. 항상 결론을 내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왔고요. 작가님은 어떨지 궁금해요. 고민 사연에 대해 질문으로 끝내는 이 불성실. 아니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그 요약하자면 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 그 위편에 네. 대중이 원하는 것 혹은 플랫폼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대중들이 당신과 이 만화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어울리는 만화를 누군가가 딱 꼬집어줬을 때 네네. 그게 성공한다고 어떻게 상담하죠? 그렇죠. 그게 댓글이 몇만 개씩 달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죠. 모르죠. 네. 맞아. 근데 왜 그거에 신경을 쓰시죠? 두려우니까. 두렵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싫으니까. 네. 이게 물론 저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힘드실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우선 너무 즐거우시잖아요. 즐거우진 않던데. 하지만 자기 만나면 좋다고 하시니까 네 지금 즐겁다고 말씀하셔서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괜찮은 매체에서 네. 일단은 작가로서 생계가 유지될 정도의 그 대가를 받으면서 네. 그 작품을 연재를 쭉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신 고민을 그 작품 끝내고 나서 차기작 할 때 좀 더 제대로 해보시죠. 지금 만끽하시고. 아 그쵸. 네. 그리고 원래 본인이 어떤 깜냥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럼요. 그 자체가 되게 숭고미가 좀 있죠. 네. 그런데 게다가
괜찮은 매체에서? 아, 부럽다. 네, 연재를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는. 저도 소년만 하고 싶거든요. 네, 이미 성공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BS 심야 라디오 톤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성공하신 인생입니다. 포기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진짜,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도는 포기하세요. 잘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아, 너무 짜증나. 나 그런 날도 되게 싫어했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막 아는 분이라고 네. 괜히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성실했습니다. 제가 좀 불성실했네요. 이번 연재 끝나고 고민해, 형. 지금 하지 말고 연재 끝내고 차기작 할 때 고민해요. 아, 그리고 우선은 100개 정도 달린 그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즐겁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즐겁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만큼 어떤 표현하시는 분들, 창작인들에게 응원이 되는 건 정말 알아봐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눌러 주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 표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 약간 시점 바꿀 때도 있어요, 저는. 이 작가님이 이 작품 하시기 전에 하셨던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네. 완전 다른 종류 작품들인데 네. 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 작가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솔직히 뭔지 알잖아요. 그건 그래요. 누가 그런 작품을 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쪽 작품은 나밖에 못해. 난 이거 했어.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뭐가 문제야. 그렇네. 짜증나네. 배부른 갑자기. 고민이네. 배부르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고 했었던 작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오, 역시 명불허전 이럴 거란 말이죠. 사람 보게. 다 얻었어? 다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요. 작가님 익명해지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세요. 마세요. 네, 아, 걱정 없으셔도 되겠네요. 네. 아, 웹툰 스쿨 사연 없다고 직인됐더니 그냥 보내줬나 보다. 아, 나 동정 받은 거잖아. 아니, 근데 되게. 형, 동정하지 마.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쵸. 네. 동정 받은 것 같지만, 진심 어린 고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따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죠. 네네. 네. 자, 오늘. 네. 추석 특집. 방과후 활동의 파트 1. 네. 고민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의 리뷰와 두 개의 고민이었는데, 네. 고민들이요. 굉장히 실합니다. 네. 적어서 그렇지? 맞아요. 되게 실해요. 저희 그리고 시간이 지금 거의 한 시간 반을 한 것 같아요. 벌써요? 벌써요. 우리 오늘, 그래요? 대박이다. 우리 여기서 끝낼까? 좋습니다. 파트 1 여기서 끝내자. 추석 특집에, 네. 파트 1은요. 네. 여기서 끝내고요. 네. 아니야. 우리 근데 추석 연휴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사실은 영업 활동을 준비했잖아요. 영업 활동이 있죠. 우리 영업 활동 되게 길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파트 2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저만의 또 영업 활동도 있고, 저희 둘이 준비한 영업 활동도 있고. 오늘 저희 둘이 준비하는 게 추석 특집인데, 원래. 그쵸. 아, 이번 연휴가 기니까요. 네. 다음 주에 파트 2가 올라가도 괜찮을 거예요. 둘 다 동공지진 갑자기. 에라 몰라.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떻게 추석 계획 있으십니까? 추석이요? 뭐 결혼한 여성에게 추석이란? 아, 네. 죄송합니다.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명절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그런 며느리라서 저는 행복해요. 쉴 수 있어서. 웃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정말로 즐겁게 명절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번 연휴가 유독 기니까요. 네. 파트 1 고민들 들으면서 명절 보내시면 좀 그렇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파트 2는요. 네. 연휴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지금까지의 영업활동이 필살기 요리였다면 네. 하나의 그 접시에 담겨져오는 정말 맛있는 요리였다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엔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양으로 승부한다. 아주 수많은 작품들을 바리바리 쌓아와서 메뉴판 같이 여러분들께 쫙 펼쳐주는 네. 초특급 추석 특집 영업 활동이 바로 파트 2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들고 찾아올게요. 네. 이제 그럼 오늘 녹음도 고생하셨고요. 네. 진짜 빡센데요? 네, 고민 활동만 있어서 영업 활동, 홍난지 교수님의 영업 활동 왜 안 하지?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 다음에 들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 있을 파트 2. 제가 함께하는 영업 활동을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정범의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 그 여섯 번째 시간 추석 특집편이죠. 네. 그 파트 1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 주에 파트 2로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만화가 이정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